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다가오는 봄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영화 한 편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소울메이트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예요. 소울메이트의 배우 전소희 씨, 민용근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헤드폰을 끼냐 안 끼냐 네, 그걸로 얘기 중이었거든요. 네네. 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전소희 씨고요. 민용근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민용근입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소울메이트 시사회 보고 왔대요. 잔잔하면서 울림이 있는 영화라고. 맞아요. 저는 언론 시사회를 미리 봤는데 기자분들도 우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많았어요. 저도 굉장히 울컥했고 추억의 장소들도 나와서 너무 좋았대요. 관객들 평도 다 좋았었는데 중반부부터 계속 눈물이 나서 맞아요.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 닦으며 봤다고 티슈 꼭 챙겨가시고 N차 관람하기 좋은 영화니까 꼭 보세요. 라고 와 이건 정말 찐 후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N차 관람하면 좋을 영화로 네, 그렇게까지 홍보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빈님도 그저께 소울메이트 쇼케이스 참석했었대요. 와 한 시간 동안 너무 즐거웠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손희 배우님이 뽑아주신 햄스터 메모지 저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대요. 아 당연히 기억하죠. 햄스터 메모지를 사실 내용을 보고 뽑았다가 햄스터인 거 보면은 다미 배우 팬분이신가 보다 하고 다미한테 줬어요. 귀여워. 그림이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문주님이 어머 민용근 감독님 배우 하셔도 되겠다고 완전 미남이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미애님이 우와 손희 배우님 진짜 예쁘시다. 아 그러게요. 실물이 더 예쁘네요. 배고파서 약간 먹으려고 하다가 현타 온다고. 그래도 약간은 먹어야지 하셨어요. 그래도 약간은 먹어야지. 맛있게 드세요. 네. 4882님이 예전에 시네타운에서 캔디가 영화 밤의 문이 열린다 얘기하면서 배우 전소희 씨 연기가 너무 좋다고 엄청 칭찬했던 게 생각난다고. 와 미쳤었죠. 그 전소희 씨가 시네타운에 왔군요. 아유 드디어 보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캔디가 FM 영화 음악 나오실 때 처음 들었다가 시네타운에 오신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캔디라는 애칭이 너무 예뻐서 부러웠어요. 아유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제 얘기 해주셔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기자님한테 소개받아서 그 작품을 봤는데 너무 좋고 손희 씨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이러면서 찾아보고 와 잘 되겠다 했는데 금방 잘 되는 거 보고 막 되게 팬심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영화 에서 사실 그냥 그렇게 오래의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었어가지고 기억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신기하게 들었었어요. 아니 조금 나왔군요. 너무 임팩트가 세서 계속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조금 나옵니다. 아 그랬구나. 아우 너무 임팩트가 세서 꼭 팬분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6039님이 민용근 감독님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세요? 아닙니다. 그죠? 네 예전에 뭐 해화동 개봉할 때도 했고 아 맞아요. 네. 근데 네.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때구나. 네. 아 그때 유다인 배우님도 해화동에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또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혹시 뭐 꿀팁 같은 걸 전수해 주셨는지 아까 안부를 전해 주셨는데 네. 아유. 제가 생방이라고 하니까 좀 네. 긴장이 됐는데. 네. 생각보다 금방 간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좀 목이 잠기는 게 있는데 여기서 헛기침하면 큰일 난다. 꿀팁을 정말 전수해 네네. 주셨네요. 아니 저는 민용근 감독님 오다가다 뭐 우연히 막 그 영화 같은 거 뭐 볼 때 배웠었는데 진짜 서로 어릴 때부터 뵀으니까 진짜 저분은 감독님이라는데 왜 이렇게 잘생기셨지?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또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미인님이 손희님 이름은 본명인가요? 독특하고 예쁘다고. 아 이름 정말 예쁘죠. 기억에 콕 박히는 것 같다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한글 이름이에요. 아 네. 한글 이름인데 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어머니가 지어주셨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뭐 대충 어떤 뜻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안 믿어졌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냥 예쁘게 짓고 싶어서 그냥 지으신 이름이라고. 와, 어머니가 진짜 감각이 있으시다. 너무 예쁜 이름이에요. 이름 때문에 근데 별명이 새우과자, 새우땡라고요? 왜요? 손이 아 그거여가지고 아~ 네, 있었어요. 아, 이 얘기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근데 봤나? 이제 모르시겠죠? 그 노래? 와, 요즘 친구들은 혹시 모를 수 있네요. 그런 많이 노래가.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진짜? 영화 찍을 때 네. 스태프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어. 이상하게 이 노래는 다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 희한하다. 네, 양파링 노래도 있고 오, 양파땡. 양파땡. 아~ 모르시는 분들은 네, 너튜브에 검색을 해보시고. 0392님이 민감독님 방송국 PD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고 케이블 방송사 영화 소개 프로그램도 하신 적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어요? 네, 제가 원래는 영화과를 졸업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조금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극영화로 안 가고 오. 방송 다큐멘터리를 했었어요. 4년 정도? 어떤 종류의 그런 다큐를? K본부에서 네. 했었던 그 휴먼 다큐 프로그램이었는데 아. 마침 그때 있었던 사무실이 여기 목동에 있었어요. 네. 여기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막 생각이 나네요. 그때 생각나셨겠어요. 네네. 아, 휴먼 다큐라니 역시 잘 어울리십니다. 경화님이 저는 영화 악질 경찰에서 전소희 배우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드라마 청춘 월담을 보니까 또 전소희 배우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어쩜 이렇게 작품마다 다를 수 있는지 저도 이거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양연화도 너무 재밌게 봤고 죄 많은 소녀도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의식을 잘 못했는데 네. 얼굴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좀 이렇게 밖에 다니고 할 때도 그래서 오히려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감독님도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요? 네. 그 제가 마침 소울메이트 영화 제안을 받았을 무렵에 네. 극장에서 악재경찰을 봤는데 손희 씨가 딱 나오는 거 보고 처음 든 생각이 되게 영화적인 얼굴이다. 나중에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되게 영화라는 매체에 되게 잘 어울리는 눈빛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작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났었던 최초의 영화였어요. 아, 참 얼굴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손희 씨는. 근데 민용근 감독님과 손희 씨가 영화 소울메이트 찍기 전에 우연히 세 번 정도 마주치셨다고요? 지인 병문안을 갔다가 마주치기도 하셨다. 오, 이건 진짜 흔치 않네요. 뭐 행사나 어디 시사회를 가면 마주칠 수 있지만. 네, 진짜 그 우연히 한 그 이후로도 계속 있어서 네 번은 넘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네. 인연이 돼. 그래서 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처음에 제 독립영화 밤의 문이 열린다라는 네. 영화를 보러 와주셨다가 GV를 봐주셨어요. 네. 그래서 인사만 드리고 헤어졌었는데 병문안을 갔다가 또 마주치고 또 친한 분의 영화 촬영장에 응원차 이렇게 간식 사서 갔는데 또 감독님이 그날 거기 오시고 야. 그런 인연이 이렇게 이상하게 있었어요. 누가 만든 인연이? 소울메이트를 위한 그런 인연이었네요. 아,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우리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영화 소울메이트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3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소희 씨가 우리 영화 소울메이트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영화 소울메이트는요. 첫 만남부터 서로를 알아본 두 친구 미소랑 하은이가 그리고 또 진우가 기쁨, 설렘, 그리움, 여러 가지 감정과 경험들 그리고 그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애정을 했던 작품이죠. 저도요.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가 원작입니다. 감독님께서는 이 제안을 받고 원작을 본 후 처음엔 제안을 고사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네, 처음에 영화를 보고 1차적으로 든 생각은 네. 제가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네. 여성 간의 어떤 되게 디테일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여성 감독님이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고사를 하려고
영화를 한 번 보지 않고 일단 한 번 더 봤는데 네. 영화의 어떤 한 장면에 확 꽂혔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요? 그게 그 영화 속의 7월과 안생이 네. 처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든 생각이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어떤 인생의 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다 나이가 들고 언젠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그 순간에 아, 그 사람이었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렇게 드는 어떤 순간에 대한 감정 그런 부분들이 아, 이런 부분들을 영화로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 계기로 영화를 다시 하게 됐죠. 아유, 네. 해화동을 만드셨던 감독님이라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래 듣고 2부에서 두 분과 영화 소울메이트 이야기 이어갈게요. 민용근 감독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코난 그레이의 헤더라는 곡인데요. 네, 신청하신 이유가 네. 있다면? 이 곡은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들었었던 곡이에요. 네. 네. 이 곡 안에도 자세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세 명의 남녀 세 명의 어떤 이야기 성별이 물론 지칭되진 않지만 그런 관계나 그런 마음들이 되게 잘 녹아들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라서 신청곡으로 했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가수 성시경이 사랑하는 배우 정혜인이 사랑하는 배우 엄지원이 사랑하는 배우 구교환이 사랑하고 영화감독 장항준이 함께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우 친구 우리가 그때를 같이 보낼 수 있었던 건 다 네가 해준 그 말 때문이었어. 기대봐. 그려보고 싶어. 뭘? 걔 얼굴. 그동안 전화 못해서 미안해. 나 서울 오기 정말 잘한 것 같아.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 이제 우린 다른 삶을 살게 되겠구나. 지금 뭐 한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왜 술을 얻어먹어? 나 원래 이렇게 살아. 넌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소울메이트의 배우 전소희 씨, 민용근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독 민용근이 사랑하고 배우 전소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두 분 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4593님이 소울메이트 예고편 보면서 완전 기대한 영화라고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죠. 손희님이 방금 소울메이트 검색하고 왔대요. 완전 제 취향 꼭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영화가 취향에 맞아서 뭐랄까 이런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들이 꽤 많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어떤 그런 통로도 돼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많이 없죠 요즘에. 손희 씨가 연기한 하은은 어떤 인물인가요? 하은이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인데요. 화목한 가족 안에서 그런 안정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벗어나고 도전하는 것을 꽤나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너무 다른 미소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삶이 바뀌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감독님은 처음에 다미 씨에게 하은 역할을 또 제안을 하셨다고. 근데 원작인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어제 저도 이 인터뷰 보고 아,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뭐 두 캐릭터가 뭐 바뀌어도 안 이상할 만큼 두 분 다 뭔가 잘 어울려야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그런 인터뷰도 하신 거 봤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김다혜 배우랑 이 작품을 함께 하기로 했었고 네. 그때는 역할을 정해놓지 않고 좀 열어둔 상태로 좀 길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뭐랄까 그때 제가 봤었던 다미시 작품은 이태원 클래스 나오기 전이어서 마녀 한 작품이었는데 이태원 클래스도 그렇고 마녀도 그렇고 뭔가 캐릭터가 굉장히 외적으로 또 센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울메이트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른 어떤 좀 꾹꾹 눌러 담는 그런 캐릭터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처음 했었는데 다미시도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스스로가 근데 한편으로는 미소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유로움이나 혹은 결핍 그리고 강해 보이면서 되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을 되게 연기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미소 역할을 하게 됐죠. 아, 두 캐릭터 다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작에서도 두 분이 다 이례적으로 여우주연상을 둘 다 수상하기도 했었죠. 소니 씨는 다미 씨랑 촬영을 하면서 정말 둘도 없는 절친이 됐다고 요즘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한 걸 봤는데 어땠어요? 다미는 미소라는 되게 자유분방하고 하은이랑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또 닮은 구석도 많은 그런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아무래도 하은이라는 역할이 미소라는 역할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동경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하은이를 연기하면서 그 미소를 연기하는 다미한테 비슷한 감정이 좀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뭐 배우고 싶은 점, 닮고 싶은 점을 찾을 수 있는 친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애정을 많이 주고 그런 거를 또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같이 연기하는 게 되게 즐거운 배우였어요. 그 케미가 영화만 봐도 정말 느껴졌습니다. 영화 소울메이트의 대본이 굉장히 섬세하고 감성적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뭐 어느 정도로 섬세했길래 감독님께서 극중 하은과 미소의 나이인 88년생 후배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대본에 참고를 하셨다고요? 아무래도 그 학창시절에 어떤 것들을 하고 놀았고 어떤 네. 것들로 가까워지고 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마침 88년도생 후배가 네. 있어가지고 얘기를 또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아는 분을 건너 통해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친구셨던 그리고 지금은 30세 가까이 되셨는데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왔던 분의 이야기를 편지로 서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 말로 듣는 것보다 네. 이 글을 통해서 그 관계들 약간 멀어지기도 했고 가까워지기도 했던 그 글들을 보니까 별것 아닌 내용인데도 굉장히 눈물이 나고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쓸 때 그 편지가 줬었던 어떤 감정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도 4살 때부터 친구인 친구가 있는데 뭐 중간에 헤어지기도 했었는데 뭐 집안 사정들 때문에 되게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니 씨랑 다미 씨가 대본을 보고 자문을 해주기도 했다고요. 예를 들면 뭐 담임 선생님을 속된 말로 담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정을 받았다고요. 이게 좀 옛날 말이라 그런 건가요? 맞아요. 저희 때는 담탱이 네. 좀 더 이전인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바꿨죠? 아 그냥 담탱이를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네. 이제 감독님이 잊고 계셨던 것 같은 담탱이가 두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지우고 한 번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오늘 기억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많이 썼죠. 담탱이라고.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저는 뭔가 젊은 느낌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제 기준의 젊은 느낌이고 네. 또 요새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네. 낯설게 느끼진 않은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뭐 드라마 대본도 그렇고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맞아요. 새로운 말들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쓰실 때만 해도 또 그때의 언어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새 지나가 버려서 아 이거는 조금 지난 느낌일 것 같아요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너무 빠르죠. 맞아요. 원작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림이 등장한다는 점인 것 같은데 극사실주의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림이라는 또 요소를 또 사용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그림 중에서도 저희 작품이 그 연필로 그리는 극사실주의 작품이거든요. 네. 예, 마치 그림이지만 사진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실제 그 극사실주의 작품 그리시는 작가님들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이게 똑같이 그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어떤 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소랑 하은 두 캐릭터로 대표되는 그 관계가 저는 뭐랄까 백마디의 어떤 말이나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솔직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 그게 어떻게 보면 두 관계의 시작점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그림 중에서도 그런 극사실주의 작품이 아닐까 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이렇게 매개로 이렇게 영화 속에 쓰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하은이가 바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내가 자신 있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그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누가 좀 들여다봐줬으면 좋겠고 궁금해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좀 잘 표현되는 매개인 것 같아서 저는 시나리오 보고 이 그림이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영화 속에서도 참 그 장면이 인상 깊더라고요. 극 중에서 하은과 미소 사이에 진우가 등장을 합니다. 배우 변우석 씨가 맡았는데요. 감독님은 처음에 우석 씨를 보면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느낌을 받으셨다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얼굴도 되게 작고 키도 크시고 어깨도 막 넓으시고 네, 약간. 뭔가 시대가 흘러도 그 아름다움이 변치 않을 것 같은 와 정말 굉장한 칭찬이네요. 손희 씨는 우석 씨와 실제로 동갑이라고요. 그래서 더 편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게 또래 친구들이 많기는 하지만 네. 확실히 동갑 배우를 만났을 때 조금 반갑게 그쵸. 느끼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석이랑 연기하면서도 또 나름 그 친구의 첫 영화 작업이었던 거여가지고 네. 우석이가 저희한테도 의견을 많이 구하기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야 또 더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촬영하면서 뭐 다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석이랑 막 서로서로 많이 자기의 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좋았겠네요. 영화 기생충의 배우 장혜진 씨가 손희 씨의 엄마 역을 맡으셨습니다. 아 영화의 또 다른 눈물 버튼이라고 정말 명대사가 나왔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얼굴이 다 다른 건 다르게 살라고 다른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힘이 됐는데 장혜진 선배님이 그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그 하은의 엄마 역할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하은하고 미소의 어떤 되게 긴 시간들을 옆에서 묵묵히 바라봤던 유일한 어떤 목격자 같은 느낌. 그래서 장혜진 선배님이 제주로 촬영하러 오실 때마다 뭐랄까 되게 행복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연기도 되게 좋으셨었고 한 번은 바닷가에 어떤 장면을 찍는데 네. 모니터는 이쪽에 있고 연기하는 쪽은 좀 한 200m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연기한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진 않는 편인데 달려가서 한번 업어드렸었어요. 업어서 모니터로 모시고 왔던 기억까지 있습니다. 네. 또 영화 우리들 우리 집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어머니셨던 네.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제주소년의 눈 오던 날 두 분 모두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곡인데요. 되게 인상 깊은 장면에 나오는 곡이기도 하고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극장에 영화를 보러 와주신다면 한번 들어봤던 음악이 나올 때의 감각이 또 새로울 것 같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독님이 신청하셨을지 몰랐네요. 네. 아, 또 통했네요.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조그만 테이블 박하선의 시네타운 영화 소울메이트의 전손희 배우 김용근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사회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다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정말 기자분들 언론 시사회를 같이 보면 좀 차분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일 때문에 보러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진짜 막 훌쩍이고 많이들 우셨어요. 반응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보신 분들이 뭔가 한마디 단어로 뭔가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얻었다라고 하는 리뷰를 볼 때 네.
약간 마음이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게 즐겁다 슬프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좀 밀려드는 느낌, 그런 느낌의 리뷰를 받았을 때 조금 기쁜 것 같아요. 맞아, 묘한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리뷰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게 좋았고, 저는 이제 그래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가까운 분들의 반응이었어서. 네. 근데 다들 그 눈물이 나신 장면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일단 화면도 너무 예쁘고요. 뭐 두 분도 너무 예쁘고. 전 약간 연애소설 그런 예전에 우리 영화 손예진 선배님 보는 느낌도 들었고, 약간 일본 영화 예전에 좀 애틋하고 그런 서정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청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끝인사 함께 나눌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영화 소울메이트 영화관을 찾아주실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되게 유독 너무 많이 사랑하는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의 감상이 너무 궁금하고, 또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아주시는 거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되게 감격스럽고 그래요. 유독 그런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봄 날씨에 개봉하게 된 것도 너무 기쁜데, 날씨도 좋아졌는데 극장 나들이 하시고 영화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미소 하은이 진우가 오래오래 기억에 살아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찍을 때 굉장히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느낌들이 영화에 많이 묻어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영화 보신 분들이 그런 감정들을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화를 또 볼 때마다 되게 좀 다른 느낌이 드신다라는 얘기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좀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차 관람도 꼭 해야 한다고.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적인 질문들은 우리가 못했는데 꼭 다음에 다시 나와주세요. 네. 지금까지 영화 소울메이트의 배우 전소니 씨, 민용근 감독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Hello, hello, hello.